자, 지금 구미 중 도서 중 미래형 교재 7단원 본문 덜한 부분 동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혹시 모르는 친구는 뭐 없겠죠. 99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건 98쪽이었고요. 계속 이어갑니다. 세 번째 파트고 마무리 부분입니다. 첫 단계. Do you want to be a smoke jumper? 너는 원하니 smoke jumper 되는 것을 산림 소방대원이 되고 싶냐라고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뭐 선생님이 할때 어디에 형광펜 칠해질지 예상하는 거 하고 계시죠? 12번 문장. Being a smoke jumper is a very dangerous job. 그래서 산림 소방대원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직업이다. 산림소방대원이 매우 위험한 직업이라는 건 우리가 막 비행기에서 스카이다이빙도 해야 되고 불 속에서 나무를 베고 옮기고 그다음에 흙을 막저 삽으로 뒤집고 하는 작업들 해야 되니까 위험하고 힘든 작업이라는 건 위에 내용에서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위험한 직업이란 얘기 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이런 위험한 직업을 잘 해내기 위한 지금부터는 자격 조건이 나올 것 같죠, 내용이. 자격 조건. 그런가 봅시다. You should be adventurous and be in good health. 맞죠, 자격 조건. 너는 모험심이 강해야 되고. And you should be in good health. 그리고 너는 건강 상태가 좋아야 한다. 좋은 건강 상태 속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영어스럽게 표현했으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건강 상태가 좋아야만 한다. 자, 그런 다음에 쌍따옴표가 있는 거 보니까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옮기고 있죠. 15번 문장도 그렇고요. 14, 15번은 실제 스모크 점퍼의 일을 하고 있는 누군가를 인터뷰한 내용을 옮겨 놓은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I know my job is dangerous.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위험하다는 것을. But I love it. 저는 엄청 그것을 사랑해요. 라고 says Thomas McCarthy, a smoke jumper from California.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토머스 맥카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온 산림 소방대원인 토머스 맥카티가 I know my job is dangerous, but I love it. 이라고 말했다. 그다음에 he adds 그가 덧붙입니다. 이 사람이 더 얘기를 한 내용이죠. 덧붙였습니다. I protect forests, wild animals, and even human lives. 저는 지켜줍니다. 숲과 야생 동물과 그리고 심지어 인간의 생명들도. I'm really proud of my job. 저는 제 직업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으로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예상한 곳에 형광펜이 칠해지는지 한번 볼까요? 오케이, 봅시다. Do you want to be a smoke jumper? 자, 그래서 여기는 뭐, 이거 잘 알고 있는 거죠. 더 얘기 안 해도 알 거고요. 그 다음에, Being a smoke jumper is a very dangerous job. 오케이. 그래서 스모크 점퍼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직업이다. 고요. 그다음에 you should be 이거 뭐 하는 표현이죠? 상대방에게 you에게 충고하는 표현이죠. 조동사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그다음에 여기에 and 하고 be 사이에 뭐가 생략됐는지 살펴보면 얘가 왜 be라야 되는지 나오겠죠. 그다음에 you should be in good health는 이거 다른 표현으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명사가 나와야 될 거고요. 그쵸? 요 단어의 형태도 명사의 형태를 써야지 형용사 형태로 쓰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I know 다음에 생략된 말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잊고 재미없게. 왜냐하면 뒤에 완벽한 문장을 겉만들어야 되죠. 내 직업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But 나왔어요. 봇이 나왔으니까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은 뭔가 달라지겠죠. I love it. It이 뭐 대신 왔는지 하려고 그랬는데 재미없게 나와 있고요. says 왜 s가 붙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it인 표는 그냥 쉼표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밑에 재미없게 나와 있는데
동격의 쉼표일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서 왔으니까 여긴 전치사 from이죠. 비어 있으면 from 채운 걸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he has protect forests, wild animals, and even human. 자, 얘를 왜 leaves라고 읽으면 안 되고 lives라고 읽어야 되는지 발음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life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워야 할 수고가 보입니다. Be proud of죠. Be proud of.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라는 수고로서 외워둬야 되겠죠. Be proud of. 자, 잘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to be a smoke jumper 안만 길어봤자 to 부정사의 무슨 제용법이니까 명사 적용법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Do you want it? 너 그거 원하니? 그거 뭐? 스모커 점퍼 되는 것. 오케이. 그래서 빙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죠. 원트의 목적어는 투 부정사만 가능하죠. Do you want to be a smoke jumper? 뭐그 다음에 do you want하고 같은 표현은 뭐였습니까? Would you like였죠.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하고 like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Would like 뒤에는 똑같이 want처럼 to도만 와야 된다 했죠. Would you like to be a smoke jumper? Do you want to be a smoke jumper? 원하는 건 묻기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뭐, 동명사구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면, 단수 동사 와야 된다. 이게 뭔 소리 하는 거냐. 자, 지금은 여기에 is가 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뭐, 여기에 are가 오면, 아, 이거 당연히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근데 이런 표현 말고,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친구는 중요해요. 하고 그 다음에 친구 사귀는 것은 중요. 자, 이두 가지 표현을 영어로 할때 어떻게 되느냐. 자, 친구는 중요하다는 표현은 friend를 쓸 건데 friend는 명사죠. 그럼 이 표현 할 때는 뭐가 좋겠냐면 쓸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을 쓰는 게 좋겠죠. friends는 안만 길어봐도 데이니까 friends are important.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근데 친구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표현은 일단 친구 사귀다라는 표현을 먼저 알려드리면 make friends예요. make friends. make friends가 친구 사귀다인데, 그러면 친구 사귀다를 친구 사귀는 것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중에서 동명사를 선택했다면 making friends가 될 거고, Making friends는 뜻이 친구 사귀는 것이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making friends is important라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케이. 여기 friends만 쳐다보고, 아, 이거 틀렸어. friends인데 왜 is가 왔어? 여기에 are가 와야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동명사 주어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친구는 중요하다는 얘기할 때는 그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이 주어 부분 누가다 이렇게 그려보면 누가 친구들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 부분 주어 부분을 인칭 대명사로 안만 길어봤자 해보면 되니까 여기 are 오는 게 맞죠. 하지만 친구 사귀는 것 중요하다 해서 누가 친구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됐을 때는 making friends가 주어가 아니고요. 하고 싶은 말은 친구 사귀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친구 사귀는 어떤 행동은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여기에는 is가 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being a smoke jumper 해도 뭐 삼림소방대원 되는 것이지만 여기에 뭐어 빼고 being smoke jumpers 해도 삼림소방대원이 되는 것이란 뜻이고요. 그때 여기에 어 빼고 복수 형태의 smoke jumpers가 오더라도 여기엔 is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Being smoke jumpers is a very dangerous job.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 덩어리가 주어일 때는 안만 길어봤자 is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보면은 dangerous 반대말. 반대말은 safe죠. 오케이, 그래서 being a smoke jumper is not a safe job.
It is a very dangerous job. 이 말인 거죠. Being a small jumper is not a safe job. It is a very dangerous job. 안전한 직업이 아니고 위험한 직업이다. 위험한 직업이라는 얘기에 여러분들이 agree,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비행기에서 막 뛰어내리고, 물 속에 뛰어들고, 나무도 자르고, 옮기고, 흙도 뒤집고, turn the soil over and over to make a fire line. 이런 내용 나오죠. Cut down trees and move them away. Cut down trees. Cut trees down. 됐습니까? When they are on the ground. 그들이 땅 위에 있을 때, they cut trees down. They cut down trees. 나무를 잘라내고. And move them away. 그리고 그것들을 이동시킨다. 이런 것들. 위험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adventurous는 형용사죠, 형용사. 모험심 강한. 그러니까 형용사를 일단 뭐로 변환시켜야지? 동사로 변환시켜야지.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조동사 뒤니까 you 쳐다보고 이 자리에 r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겠죠. You should be adventurous. 너는 모험심이 강해져야만 한다. 자, 그 다음에 and하고 be 사이에는 you should가 또 생겨났죠. 그러니까 and를 기준으로 해서 니는 너는 뭐뭐 해야만 하고 너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you should be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are 같은 거 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is도 당연히 안될 거고요. 조동사 뒤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you should be adventurous and you should be in good health. 자, 그 다음에 be in good health 하면 건강 상태가 좋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좋은 건강 상태 속에 있다가 되고, 그걸 우리말스럽게 하면 건강 상태가 좋다가 되겠죠. be in good health. 전치사 뒤니까 health라는, 이게 health의 뜻이 건강 이런 뜻이니까 명사죠.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지. in good, 만약에 이런 식으로 in good healthy 이렇게 되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되겠죠. 전치사 뒤엔 명사가 와야지 형용사가 오면 안 되니까. 그런데 in good health의 뜻이 좋은 건강 상태 안에 있는 이니까 이거 in good health를 뭐로 바꿔 쓸수 있느냐? You should be very healthy로 바꿔 써도 상관없겠죠. You should be very healthy 해도 같은 표현입니다. 뭐 베리는 빼도 상관은 없고요. 오케이, 그래서 you should be in good health 할 때는 명사, 전치사가 없어지면 형용사가 와야 되니까 you should be very healthy 건강한 이란 뜻의 형용사죠. 그다음에 건강한 이란 뜻의 형용사는 healthy 말고 W를 시작하는 where도 있었죠. You should be very well. 너 매우 건강해야만 해라는 표현들. You should be very healthy. You should be very well. You should be in good health. 전치사 뒤에는 명사. 그래서 요 형태 전치사가 있다면 명사가 와야 되고 전치사가 없다면 형용사가 와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you should be very healthy, you should be very well, you should be in good health. 그다음에 I know 뒤에 누가 다 요렇게 그릴 수 있고 게다가 완벽한 문장이 넣어 내 직업은 위험하다라 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What do you know?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at do you know about your job? 당신은, 또는 뭐, What do you think about your job? 이런 거겠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이렇게 질문했겠죠. 자, 이 사람한테 인터뷰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겠다. 당신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What? 의견 묻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해서 how 쓰지 않는다고 얘기했었죠. What do you think about your job? 또는 뭐, what do you think about smoke jumper라고 물어봤겠죠. 산림 소방대원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What do you think about your job? 했더니, I know my job is dangerous. 저도 알고 있어요. 제 직업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But, 그러나 나왔으니까, 여기에는 위험한 거는 어때요? 위험한 건 부정적이죠. 네거티브하죠. 하지만 I love it. I love my job. 은 어때요? 포지티브.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이 바뀌니까 여기에 and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My job is dangerous and I love it 하면 안 되고요. I know my job is dangerous but I love it. 그 다음에 여기에 says가 오는 이유는 이 말을 한 사람인 토머스 맥컬티는 안 만기로봤자 he니까 여기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 쉼표는 그냥 쉼표가 아니고 동격의 쉼표라 했고, 동격의 쉼표는 뭐뭐인 뭐라고 해석한다 했으니까 이 부분의 해석 says Thomas McCarthy, a smoke jumper from California의 해석은 캘리포니아에서 온 삼림 소방대원인 토마스 맥카트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쉼표가 아니고 동격의 쉼표다. 해석은 뭐뭐인 뭐 삼림 소방대원인 토마스 맥카트 씨가 말한다. 그다음에 어디에서 왔는 사람이니까 출신을 얘기할 때 전치사 from 쓰는 거 빈칸 채워넣을 수 있도록 하라 했고요. He adds, 그가 덧붙여서 말한다. 내가 하는 일이죠. 삼림 소방대원들은 숲도 지키고, 야생동물도 지키고, 그리고 심지어 인간의 생명도 보호합니다. 지켜줍니다. Protect, 보호하다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고요. 숲셀수 있고, 야생동물 셀수 있고, 인간의 생명도 셀수 있죠. 한 생명, 두 생명, 여러 생명 할수 있죠. 자, 얘를 lives라고 읽어야 된다 했습니다. 시험 문제로는 여기에 i에다 밑줄 꺼놓고 이 i하고 같은 발음인 것을 골라라 했고요.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i, e, o 중에서 얘는 lives가 아니고 lives라고 읽어야 되겠죠. 얘는 왜 lives라고 읽어야 되냐? 만약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he lives라고 읽어야 되고, 이때 I의 발음은 E 발음이 맞죠. He lives. 그는 산다. 그 집에서. 얘는 살다라는 live 속에 does가 들어간 거니까 S 붙여도 lives라고 읽죠. 하지만 얘는 ELIVES는 life라는 명사의 복수형입니다. 늑대, 울프의 복수형이 F 소리 난 경우에 VES 하는 거 배웠죠. Wolf, wolves, wife, wives. 그러니까 life도 후 소리로 끝났기 때문에 복수형이 fe를 ve로 바꾼 다음에 s를 붙여주게 되는데 생긴 게 leave에 does가 들어간 형태랑 똑같이 생겼는데 근데 얘는 life의 복수형이니까 얘는 i의 발음이 e가 아니고 i 돼서 lives라고 읽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life의 다양한 뜻 단어 할 때도 했었는데요. life는 삶. 생활 이런 뜻도 있다 했죠. My life, 나의 생활, 나의 삶. 그 다음에 save my life 할 때는 생명이란 뜻도 있다 했죠. Save my life, 내 목숨 구해주세요. 그 다음에 얘가 생명체란 뜻도 있다 했습니다. 생명체, 생물. 여기서는 이 뜻이라는 거 다양한 의미 중에서 인간의 삶을 구하는,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목숨을 구해주는, 보호하는 거죠. 생명을 보호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때는, 뭐 반대말이 death겠죠. 죽음. 삶과 죽음. life and death.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lives가 아니고 lives라고 해야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고요. proud의 뜻은 형용사로서 자랑스러워하는 이라는 어떤 시죠. proud의 명사형은 자부심이겠죠. 자부심. 자부심이란 단어는 pride입니다. pride. pride는 명사, proud는 형용사. health는 명사, healthy는 형용사 이런 관계들 알아두시고요. 자, 자세히 살펴보기 끝냈고요. 자, 내용 파악. 자, 그래서 막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10번 문장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뭐 며칠씩 이런 작업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숲속에 자주 머물러야만 한다. 며칠 동안 이런 얘기 할때 여러 가지 것들 10번 문장에 중요한 내용 많았고요. 그다음에 11번 문장부터는 그래서 되고 싶냐라고 묻고 힘들고 위험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삼림 소방대원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13번 문장부터는 이런 위험한 일을 하기 위한 자격 조건이 있겠죠. 자격 조건은 adventurous 해야만 하고, be in good health, 건강, 아주 건강해야만 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인터뷰 내용 나옵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your job? 당신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I know my job is dangerous, but I love it. 나도 알고 있어. 내가 하는 일이 위험하다라는 것은. 그러나 엄청난 사랑해. 라고 토마스 맥카티, a smoke jumper, 어디서 온, from California 얘기했고요. 덧붙이기를, 나는 숲도 지키고, 야생동물도 지키고, 심지어 인간의 생명도 지켜줍니다. I'm really proud of my job. 네, 일이 정말로 자랑스러워요. 그게 어렵지 않았죠? 마무리 부분. 그러면 만나보겠습니다. Hey, the walk takes a long time, so they often have to stay in the forest for a few days. 야, 그 다음에 이제 묻죠. 원하냐고 묻죠. 뭐 하는 것? 산림소방대원 되는 것을 원하니? 그래서 Would you like to be a smoke jumper? Do you want to be a smoke jumper? 투 부정사의 명사형법 want 때문에 being은 안 된다. 오케이. 근데 다음 문장엔 being이 나오죠. 다음 문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산림소방대원이 되는 것은 무엇이다? 매우 위험한 직업이다. 일이다. 나오죠. 그래서 being a smoke jumper, 암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s. It is a very dangerous job. 참, 그리고, 요거 참, 선생님 깜빡하고 얘기한다는 게 아니네. 자. 여기에는 to be밖에 안 되죠. being이 안 되죠. 하지만 여기에는 to be가 되죠. To be a smoke jumper is a very dangerous job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가짜 주어. It is a very dangerous job to be a smoke jumper. 이것도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12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똑같은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게두 가지가 더 있다라는 거. Being a smoke jumper is a very dangerous job. 이것도 되고, To be a smoke jumper is a very dangerous job. 또 되고, It is a very dangerous job to be a smoke jumper도 된다는 거. 세 가지 표현이 모두 가능하다는 거. 가주어, 진주어, 구문까지. 위험한 직업이다 했죠. 그 다음은 뭐 얘기할 차례다. 자격 조건 얘기할 차례죠. 자격 조건. 그래서 중간에 and가 있고, 너는 뭐가 강해야 된다? 모험심이 강해야 되고, 그리고 너는 건강 상태, 좋은 건강 상태 속에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여기에 뭐 많이 생략됐죠. 오케이, 두 단어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녀석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주의하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you should be very adventurous. You should be adventurous. And you should be in good health. 전치사니까 명사 와야 된다 했고요. And 다른 표현은 And you should be very healthy 라고 했죠. You should be adventurous and you should be very healthy. 여기에 형태 주의하라고 했었죠. You should가 생략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내용 나옵니다. 나도 알고 있어요. 내 직업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여기 뭐가 생략됐죠. 그러나, 이번엔 그러나가 나오고요. 여기는 지금 엔드가 나오지만, 그 다음 문장에, 쌍따옴표 안에는, 그러나, 나는 그것을 엄청 사랑합니다. 라고 토마스 맥카티 씨가 말하는데, 토마스 맥카티 씨가 누군지 설명하려고 쉼표 나오고, 그래서 어디에서 온, 캘리포니아에서 온 산림소방대원인 토마스 맥카티 씨가 말씀하십니다. 라는 문장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I know that 생략. I know that my job is very dangerous. My job is dangerous. But and 아니라 했죠. But I love it. I love my job. 이라고 says he니까 지금 가려진 지금 이 부분 다 he죠. He says. 그래서 does 들어가 있고요. Thomas McCarthy 동격의 쉼표 나오고 그 다음에 a smoke jumper 어디 출신? From California. 됐습니까? 다음 문장은 그가 덧붙이죠. 그가 덧붙인다. 해놓고 쌍따옴표. 나는 뭐 한다? 보호한다. 지켜준다. 숲들, 야생동물들,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들의 사람들의 생명들까지도 하고 나는 정말로 자랑스럽다.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수고. 무엇을? 나의 일을, 나의 직업을. 이렇게 준비되었죠. 네, 그래서 he has
I protect forests, wild animals, and even human lives. 라고, 뭐, 그 다음에 I am really proud of my job이죠. I'm really proud of my job. He adds, I protect forests, wild animals, and even human lives. I'm really proud of my job. 됐습니까? lives라고 읽고 있죠. 이렇게 해서 본문 부분. 자, 그럼 심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뭐야, 이거. 그래서 너는 수목구 점퍼 데이는 거. 그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며칠 동안 숲속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까지 했었고요. 오케이. The work takes. 시간이 걸리는다라는 뜻으로 동사가, 시간이 걸린다라는 뜻의 동사 take가 있었죠. The work takes a long time, so they often have to stay in the forest for a few days. 그 다음에, 되고 싶냐? Do you want? 니까 to be a smoke jumper. 그 다음에, being a smoke jumper is a very dangerous job. 여기에는 위험한이라는 형용사가 필요한 자리죠. 왜냐하면 job을 꾸며줘야 되니까. 위험이라는 명사가 올 자리 아니고요. To be a smoke jumper 되죠. Be a smoke jumper 하면 산림 소방대원이 되어라라는 명령문이 되니까 안 되겠죠. Being a smoke jumper, to be a smoke jumper is a very dangerous job. 그다음에 자격 조건 얘기합니다. You should be adventurous. 계속해서 명사가 아닌 형용사 필요하죠. And you should be in good health. 또는 you should be very healthy.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빈칸, 첫 번째 빈칸이 아니고 이거 고쳐야 되겠네. 두 번째 빈칸에 B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 여기 첫 번째 빈칸, 두 번째 빈칸에 여기 B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you should를 써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You should be in good health.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니까 B가 들어가야 되겠죠. 오케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로 고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도 알아요. 내일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그러나 나는 엄청 사랑해요 나오죠. I know that 생략했고요. 관로에 있는 거 안에 쓰는 거니까 생략된 말씀 되겠죠. I know that my job is 형용사 올 자리니까 위험한 이라는 뜻의 dangerous. But I love it. 되면 안 되겠죠. My job인데 단수니까. Says Thomas McCarthy, a smoke jumper from California. 그래서 여기에 요거죠. It을 골랐고, It은 뭐 대신 왔다? My job 대신 왔다. 그가 덧붙인다. He adds, I protect. 내가 지켜주죠. I protect the forest. 야생동물들, wild animals, and even human lives. 그 다음에 나는 내 일이 정말로 자랑스럽다라는 표현. 그래서 I'm really proud of my job이고, my job은 a smoke jumper겠죠. 됐습니까? smoke jumper. 아니면 뭐, smoke jumper 되는 것이니까. 여기 being을 넣어줘야 되겠네. I'm really proud of being a smoke jumper. smoke jumper 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7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